자, 이거 로얄은 일단 알리스타 마오카이가 고정이고 EDG는 랭가 질련이 고정이거든요. 나머지 두 개 배는 이제 어떤 걸 할 것이냐, 이게 결국 문제인 건데, 리신, 루시안 일단 이게 가장 핫하고 딱히 미드라이너가 강한 게 아니어서 야쏘랑 제드를 배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계속 피즈가 피즈를 배내는 구도로 갈 것 같고. To ban Lucian out here on the other side for EDG, they've gone with Rengar, Zillion, and Fizz. So Maokai, Alistar, Lucian. Rise Ben 좋고요. Rise, Rise P. Ben을 왜 안 보여주지 근데? And that was the big question. Ben을 왜 안 보여줘? Use that blue side first pick. 뭘 배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러면은. Rise. I'm actually very surprised that EDG decided against. Ben을 안 보여줘. Because honestly. Korn's Fizz, which was banned by the way. Sorry for the bug on the champions list. Fizz, Zillion. 근데 아마 로얄에서 한날 밴을 뭘 했을까? 루시안 안 나온 거니까 루시안 밴 했나? 원래는 EDG가 이거 루시안 가져갔을 텐데 루시안 먼저 루시안 밴 된 거 같아. 누가 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리신 가져가면서 리신이 밴 됐나? 마이크 켰나 그거? 리신 루시안 졌나? 아 리신 리신이 편 안 당했네. 그러네. 자 우리아나 라이즈 안정적으로 고르네 이번 판. 예 안전 안정적으로. 베인을 하든 뭐하든 네 맘대로. 이러면 베인 골라도 되죠. 그렇지 자르반 가져면은 더더욱 베인 골라도 되죠 이러면은. I'm so surprised. He obviously 완전히 팀 플레이로 가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요. Against Twitch. Lee Sin is amazing. Twitch opens up from singular place. The reveal if he tries to run away. 왜 안 보여줘? 그냥 실수겠지? 실수. 원래 얘는 자막으로 보여주는데. All in potential of a Jarvan Cataclysm plus an Orianna ult, which is nice. 탑이 되게 애매하겠네요. 사실 한국 팀 같으면 케일 가져와도 괜찮고 그런데 지금은 케일 야쏘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럼블로 그냥 뭐 럼블도 라이드 상대로 괜찮으니까 럼블 자체는 하나도 열렸네. 다만 EDG가 이렇게 되면 또 공격 선제권이 쓰레쉬랑 이제 트위치 궁극기 요거만 남게 되죠. 트리스타나 에. 야 이거 완전히 그냥 한타적으로 가네 그냥 로얄 안전의 안전을 기한 픽. 이번에는 EDG가 조금 더 위험한 픽이 됐어요. 아 근데 로얄 애들이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우지가 멘탈 나갔나 봐 이거 혹시 이거 혹시 너무 안 좋아 should be able to control the top lane for them. The lanes themselves. 차라리 신드라. 야쏘가 나 보이는. EDG is going to have that lackadaisical laning phase as well, so this game could actually stretch for them. 야쏘 연계기 펼치기도 좀 어렵긴 해가지고 근데 조합이 또 이게 애매하게. And let him carry the game. Back to Insect 5-1 in LPL and playoffs. 근데 EDG의 성격상 공격적인 픽 안 할 것 같아. 얘네들도 안정적인 거 좀 더 좋아해서 그러면은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또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는 라인 클리어링 월도 안정적인 거 라인 클리어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경기라서 이거로 중국 1위가 가려지는 마지막 매치 픽 자체는 로얄 팀이 저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일단은. 근데 EDG도 무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카드 캐리할 수 있는 카딕스랑 트위치에다가 초중반을 버텨줘 신드라에다가 쓰레쉬까지 중반 타이밍 때 굉장히 강력한 럼블 그리고 조합 기승 경기는 딱딱 맞는 조합을 잘 골라줬어 양쪽과 서로 무기도 분명하고 난 뭐 조합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로얄 멘탈 내부 상태가 걱정이 돼. 멘탈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 이번 게임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앞에서 졌으니까 멘탈이 좀 안 좋게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선수들 표정이나 이런 거 자체가 워낙 지금 안 좋아서 빛도 말간 되게 덥고 그냥 거기다가 마지막 경기도 뭐 이런 거는 억측은 될 수 있겠지만 다 라인, 자기 라인 거 그냥 뽑았거든 수업도 하나도 없이 이런 것도 괜히 이제 신경 쓰이는 거지. 3-0. This one's gonna be, you know, early bath and bed for EDG. 일단은 트리스타나가 편하게 딜을 할 수 있는 조합을 골라줬어요. 그래도 진짜 편하게 자기가 혼자 앞에서 죽지 않는 이상 이거는
트리스타를 먼저 무는 조합은 아니다. 그렇다고 조합이 트리를 엉거지로 어떻게든 몰아서 먼저 놓을 수 있는 조합도 아니고 라이즈 우리아나라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잔나는 힘이 좀 빠질 수 있는 조합이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조합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양쪽 다 라인 클리어링도 있고 CC기도 다 명확히 가지고 있고 수비력도 좋고 이번 판은 공격력도 괜찮고 to bring it back to this. 대신 자르반, 인색의 자르반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신드라 상대로 전멸 한번 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잡기 너무 쉬운 챔피언이라 가지고 and even though EDG has Name on Twitch, it's not built around Twitch. They have more power in their soul laners to do their own things. And it's going to be EDG as a team or Uzi as himself. 패기에서 이겼어, 코니. Same thing once again. Doesn't matter about the clockwork wind up. He'll be all right. He'll be able to heal up in sec as usual. Messing around with their love. Having a dance. Having a tone. Could be some... Oh, oh! Jump to play there. 오! 전멸의 점프. 오! 아, 아 이거 우지 멘탈. 이러면은 카직스 선레드하고 블루 들었다. 아래쪽에 바텀에 힘 줄 수 있지, 이거. 한번 찌를 수 있고. 그치, 이런 거. 어, 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자, EDG가 전멸 뺀 것 뿐만이 아니고 상대 시작 위치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러면은. Because he does not have explosive shot early. 자르반이 그래서 들어갈 생각이. 오 이거 근데 다 돌아서 들어온다. 어. 카직스 레드로 뛰고 있어요 근데. 아 이거 카직스 막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뭐 피하면은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이거 같은. 바로 피할 수만 있으면은. 저 와드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전멸 없으니까는 스왑한 거는 뭐 현명하죠. We've seen the game go both ways. 네, 바로 빼면 그만이라서 그냥 조금 늦게 먹는 거 말고는 피가 아주 클 것 같진 않아. 쓰르시가 일단은 트위치 옆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저기 레드에 깔아가지고 이럴 때야말로 미드라이너의 기량이 되게 중요하지 사실은. 이럴 때야말로 사실 둘 다 기량이 좋은 미드라이너가 아니긴 한데 비슷해. 그런데 상대보다 잘하면 되니까 이 세상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미드이기는 오 미드이기는 팀이 의외로 쉽게 이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 다시 껐다 켤까? 아. 그러니까 의외로 그냥 다른 라인이 아니고 그냥 미드에서 그냥 게임이 물론 신드라가 네, 상성은 좀 더 좋긴 하지만 기다리면 될 거야. 막 솔킬 나오면서 trying to pick up a bit of experience with the junglers along the way. We haven't had this fully happen for both junglers just yet. They usually spread out a little bit earlier, so we'll see how this works. 좀 이따 돌아올 거고요. 잠깐 기다리시고. Cola still trying to charge up when he gets to it. 멘탈이 근데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 져서가 아니라 뭔가 다 터. 뭔가 또 픽에서 베인 골랐을 때도 그렇고 사냥 깔끔하게 그치 쓰레시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럼을 어차피 집에 가니까 둘중 하나 빼내는 게 낫죠. 한 명만 했는데 둘이 하니까 너무 늦어. 서로 못 믿는 거야. 한 명만 해 한 명만. 아우 드래곤도 얼마나 빡칠까. 잡았어요 디펜스. 네 저기 잡았는데 조금 네, 늦게 잡은 거 같아요. 이거 너무 유튜브 느린 거 같은데 지금. Yeah, they took a really long time on that turret and Royal Club was able to stick around. 아주 오래 넘어갈까? 아 됐다 오케이. 아니 근데 아 새로 고친 어 다시 새로 고친. In this manner, Cola still trying to charge up. 하하 우지가 되게 걱정되네요 어쨌건 간에 정말 우지가 소위 말하는 펜타킬 할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이거는
트위스트 하나가? Does have that actually has not taken that explosive shot for himself. 돌아왔다. Sitting on a skill right now to be used. 펜타키라 쓰는 조합이라서 우지가 이거는. For a while to keep it frozen. He'll probably be holding his next few skills to keep that happening. A little bit of an invade, or not rather an invade, but. 서로 조심스럽죠. 이번에는 갱보다는 안 죽는 거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둘 다 어쨌든 나중에 가서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조합이라서 어, 양쪽 다 무기가 있어. 어, 양쪽 다 무기가 분명해 가지고. Because the wave will still pretty much be evened out after this. Farm that once he gets wards down. And it's actually a really good early game for Cola. He stuck around for a lot of lane experience. Insect shared a lot of his jungle with him. And the top lane is positioned in such a way that a monstrous wave will be hitting pretty soon towards Cola's turret. And he should be able to safely farm that. So a pretty good rise dangerous early with the tier already completed. Cadix가 먼저 아래로. 뭐 전멸 빠진 거는 별 일 없이 다시 돌아올 것 같죠, 전멸은? 그건 다행이고 탑타워를 굉장히 빠르게 밀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거꾸로 인색이 전 경기에 클리어 러버가 있던 것처럼 레드 쪽 시야를 오, 이거 자르반 자르반 예. 레드 쪽 시야를 먹어주면서 미드는 신드라가 약간 위일 수 있고 바텀은 서로 비슷한데 어 이거 점을 뺐고 심지어 잘못 밀었었어 예. 반대로였었죠 지금 스레시도 흔들리고 있어 3대3은 지금 이거 자르반이 싸기 더 좋아요 초반에는 제가 보기엔 카디스가 갱킹보다는 그냥 사냥하는 게 좀 나아 보이거든요 그냥 카디스가 계속 저기서 대치구도 하고 있으면은 예 이대는 좋을 게 없어 보여요 In this game, if he gets a little 지금 CS가 9개밖에 안 돼, 6분인데 저거는 조금 예, 사냥을 좀 빨리 해야 돼요, 저거는 인색도 무리하게 예, 뒤만 커버 쳐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어, 할 필요 없이 살짝 봐주다가 그냥 지금 집 갔다가 상대 레드 쪽 들어가서 와드 두 개 따당 똑같이 박아놓고 전 경기랑 완전히 반대로 본인이 그거 하면은 럼블이 이거 엄청 말리거든요. 지금은 지켜주려고 그냥 대기했었고 지금 됐죠 이번에. 라이즈도 좋고 안정감 콜라. 자 지금 탑 쪽에 카딕스가 가는데 앞, 바론 앞에 와딩으로 걸릴 것 같죠? 자, 이거 보이냐 안 보이냐 되게 중요한데 일단 안 보였어. 어 이거 6레벨 타이밍 두 웨이브 세 웨이브 들어간 분 되기 때문에 와드 받고 자, 어, 카디스 위치가 보였어요 보였어요 카디스는 받고 자르반 옆에 와드로 아. 자르반 아직 못 봤어요 자, 카디스 위치 보이는 거 되게 크지? 카디스가 예. 지나간 걸 봤기 때문에 아래쪽이 그만큼 여유롭고 이제는 자르반 위치 안 걸렸어요 자 럼블 와드 럼블 와드 하러 가는 거 딱딱 보였네 별일 없겠네 이거는 네 아직까지는 둘 다 6이 아니면서 도움이 됐죠 그 라인전에 이거는 좋은 갱킹 이런 건 유효 갱킹이지 럼블 입장에서 라인도 지금 최악인데 체력까지 빠져놓게 되면 CS도 밀리고 자 로얄이 좋은 구도 미드도 CS 안 밀리고 오리아나 대 신드라인데 잘 먹었고요 코니 Still definitely seeing a much more patient game from both teams. With everything on the line, it's a nobody wants to lose situation. 네, 로얄이 좀 유리한 구도긴 하네요. 일단 구도 자체는. We're so used to seeing the Trist or the Twitch lane swap for the safe late game lane. But they both. 그러니까 전 경기 뭐 조합? 조합이 40% 인색이 클리어러브한테 다 읽혔던 게 40% 정도라고 보면은 이번 경기는 조합은 5대 5인데. 정글러가 서로 한쪽이 시야를 완전히 먹고 이건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아무 상황도 아니다 다만 라이즈가 크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다라는 거 정도 이제 지금 당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육지구 순간이동 이퀄라이저 이런 걸로 뭐라도 기여해서 EDG는 용을 먹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건 용 시간 아니까. 이런 거 사상 거 좋죠. 아, 근데 딜을 이렇게 당해놓으면은 용 타임을 못 잡죠. 라인도 계속 오히려 로얄이 밀고 있고. 굉장히 차분해 경기입니다. Yep. Will the lantern? Well, there's my answer to that one. Lantern down for the shield means no lantern
to the back for Klealov, at least for now. They tried it with the flash from FCZF earlier into Flay, didn't work. But this time they're on the tower. It's kind of. 근데 남해도 타워 킬을 잘 먹고 있어 계속. They're almost always pushed up to their opponent turret. 뭐 이거 뭐 라인전 차이나 그런 건 없어요. 탄말 보는 거. 우지랑 제로가 엄청 하드 푸시하고 있는데 카토 비 따라잡았네 또 밀면서. 와 완전 막상막하다 지금 정글 위에부터 바텀까지 용줄 용줄 생각 없이 로얄은 봇 쪽에 힘 딱 줘서 개하드 푸시하고 왜냐면 탑에서 1대1로 라이즈가 안 밀리거든요 럼블한테 지금 밀릴 수가 오히려 럼블이 뒤가 없어가지고 불안하고 네. 이거는 급한 건 럼블이에요 마음이 지금 럼블 빨리 밀고 집에 가고 싶은데 라인 관리 잘하고 있네 콜라가 probably gonna start putting foot down. 와, 이렇게 막상막하라니 근데 진짜. 마지막 경기답게. He's been having a much better lane in that mid. That's a funny thing that last game where you might have expected EDG to try to be Royal Club to be making moves. They didn't. 양쪽 다 죽이 1, 2, 3, 4 경기는 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면은 일단 안 죽고 싶어 지금. This time though they've got a composition where actually they could do that. Yeah, they would want to play the lanes out and this time they're keeping the gold pretty even while doing so as well. You can actually see 가면 뜨고 용 타임 라이즈보다 한 번 센 타임이 한 번 먼저 나와요. They see a Jarvan or they notice that the Orianna is mimicking Rome and they just never try to shut Uzi down. With all that, he just keeps farming and farming and farming. Very interesting for the game. 트리는 패팅 쪽 먼저 생각하고 탐욕 갖고 올까 완전히 그냥 후반 천천히 가서 야 이거 봐라 예? 이때까지 했던 거랑 완전 야 CS를 포기하는 네, 라인 밀리면은 절대로 키가 안 되지는.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 안 죽는 게 결국은 이기는 방법이다. 예, 이때까지 경기했던 거랑 완전히 딴판이죠. 탄산 가시래. 콜라니까 아. 탄산 가시라고. 그러네. 최소 8.15 콜라. 상대 정글 보일 때까지 싸울 생각이 없어 보니까. 둘 다 지금은 양쪽 다 상대 정글 보일 때까지 계속 파밍 계속 파밍 1대1도 들변 안 하고 근데 이렇게 파밍 오래 하고 싸우면은 한 번에 5대0 게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 진짜로 갑자기 이제 꽝 터지면 automatically falls to Uzi and Zero a couple of paces back for fear of that Kha'Zix coming in. Had a ping on the mid lane and we see Insect hovering just behind his red deciding is that going to be for you? 이거 이러고 있어도 안 갈 거야 아마 상대 정글 보일 때까지 안 갈 거. The first time in the game that the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느낌으로. 탑에서 어이없는 솔킬 정도가 갑자기 게임이 확 기울게 되는 신호가 될 것 같은데 라이즈 뛰네요 라이즈 와딩하러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쓱 내려갔다 이거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 와 정글 피했어 클리어로브 클리어로브도 피했어 클리어로브 좋고 야 좋고요 이것도 위험한데 자 이러면은 용 아 이게 이렇게 깨지네 그동안에 콜라가 내려와서 와딩하고 예, 이거 무조건 용 먹을 수 있지 이러면은 와 엄청 유리해졌어요 이거를 이렇게 A lane lead they pull out for themselves. No tricky buff takes. 남의 뭐랑 뜨고. We're going to start that with a just about 2000 gold lead. Uzi still farming up and he doesn't have that much pressure over. 순간 앞으로 조금 몸이 쓰러졌던 게 우리 하나가. These guys have been keeping each other quite down in that CS. Now it certainly doesn't play to the Rune King's job. 야, 이 와드 하나도 엄청 크죠, 당분간. 여기 있는지도 몰라. 콜라 동선이 아까 정말 좋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 같아요. 코로 CS가 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EDG가 킬을 따긴 했는데 쉽게 막 공격 더하진 않을까 아마 안전하게 보일 때까지는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은 진짜 중요한 경기라서
이제 문제가 오리아나가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봇을 만약에 로얄이 아까 같은 템포로 계속 푸시를 하면은 보타우가 슬슬 깨질 거고. 밀었어요. 일단 밀었어요. 순간이동 이퀄 조심해야 돼요. 제로 좋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트리랑 트위치가 라인전 하는 것보다 라인전에서 공백이 딱 생겼는데 트위치가 미드 한번 찌르는 게 지금은 전멸 없는 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라서.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는 이유가 미드 정글이 전멸이 없는 거 알고 있거든. 미드가 플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제일 높아요. 럼블 지나간 다음에 싸워야 되지, 싸워도. 순간이동 역으로 랜턴. 양쪽 다 좋고요, 서포터들. 끊었어요, 그래도 콜라. 콜라 끊었습니다. 콜라가 도망 잘 가야겠는데, 이거? 뒤잡히는데, 이거, 라이즈? 나 CS 하나 더 먹으려다가 뒤잡혔어. 라이즈 공쿨이에요. 이거 전멸은 빠지는데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조금 위험하거든, 궁이 있어서. 슬로우 피하면? 죽었네. 전멸을 먼저 써서 가시를 피했으면 그나마 살았을 텐데. CS 하나 먹으려다가. 야, 우즈 눈치 빨랐어요. 좀 벌어진 거야, 이거는. 지금 원딜보다는 미드 탑이 센 타이밍인데 지금 딱 럼블이랑 순이랑 킬 먹어서. 와드 위치. 여기다 박으면 되는 거. 여기다가. 예. 알고 있나? 붙어서 가면 안 보이나? 와, 미치 절묘하다. 저거용으로 막은 건가, 저게? 모르겠어. 근데 저거를 상대한테 안 걸리고 저기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거는 그냥 얻어걸린? 텔용으로 이렇게 바꾸다가 약간 얻어걸린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 세심한 과제 했다라면 대단한 와드고, 저거. 뭐 그런 수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보고 연구할 가치는 있지, 이제는. 보니까는 저런 걸 하면 되겠구나. 미리 박으면 저기다가 렌즈 뿌리지 않거든, 저기는. 모르고 계속 되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저기다 뿌리진 않거든. 자, 일단 이드지가. 공격권 완벽하게 뒤로 잡았어 이제는. 전멸 없기 때문에. 라이즈 조심. 라이즈 미리 빠져야 돼요. 자, 카지트 박았으니까 열 관리 잘하고 있고. 라이즈 이게 카직스가 11레벨이 되면은 급격하게 세져가지고 자르반에 비해서. 나 자르반 시야석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적정글 쪽이 또 지금 깜깜해서. 물론 카직스가 온 다음에야 보인단 말이야. 동선이 예측이 안 되고. 근데 지금 어쨌든 EDG는 로얄 쪽에다가 최소 두 포인트는 와딩을 해놨거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바텀 타워는 그래도 그 첼 아까 계속 밀었기 때문에 좀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깰 수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자, 이거는 그냥 별일 없이 충격파 호흡 믿고 인색도 그냥 그리는 거죠. 네, 탑을 먼저 밀기 때문에. 자, 근데 공격권이 EDG한테 있다라는 게 분명해서 약간 수동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로얄. 다음 용 싸움 때 미드 탑 다 11레벨 넘었고. EDG as a team has been able to stand strong. Not necessarily Name. Name has been playing solid. Nothing spectacular. 이거는 뭐 어떻게 잘 싸우느냐 싸움이라 가지고 이건 진영이랑 예. 양쪽 다 좋은 조합은 항상 본체가 좀 나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격차가 큰 것도 아니고 방역기가 좋기 때문에 워낙 라인 클리어 그냥 켜면 되고. 럼블 쪽으로 뛰네요 일단. 럼블 미리 잘 빼네. 네, 냄새 맡았어. 잘 빼네. 저렇게 안 보일 땐 살리는 게 맞죠. 다음 드래곤 한타에서 좀 많이 갈릴 것 같아. 어느 쪽이 됐든. 싸울만해요. 싸울만해. 양쪽 다 이거는. 충분히. 우지 냄새 맡는 거 봐라. It is EDG by a country mile. Rumble with double magic pen. Syndra catches, Thresh catches, a stealthed AD carry, as well as some deep wards into Rumble. 근데 시야가 너무 약하네 이거 팀원들이. 로얄이.
이겨도 약점이 워낙 명확해서 EDG가 막 아주 와드를 철저하게 박았다 이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로얄이 워낙 지금 없다 보니까 블루를 근데 카디스가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카디스가 물론 11레벨이 빨리 되긴 하겠네요 와 진짜 중요한 한타다 진짜 중요한 여기서 EDG가 이기면 그대로 그대로 쭉 이길 확률이 되게 높고 용 먼저 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 잘 도망갔다 쓰레쉬가 자기 전멸 써서 상대 전멸 하나만 뽑아도 한타 엄청 편해질 것 같거든 아이고 이런 거 그나마 남이 뭐 한 거야 남이가 죽었어 얘 트롤을 했어요 그냥 아니 그 충격파를 앞전멸로 피하냐 어떻게 아 트롤을 했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한타로 지면은 아 잘했다고 할 텐데 로얄이 그냥 죽었어 그냥 세상에 오마이갓 아니 뒷전멸도 아니고 앞전멸을 했어요 아까 뭐 충격파를 피하겠다는 의도까지 네, 좋은데 애초에 그런 생각이 나오면 안 되지 아 얘 이거 진짜 생 트롤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너무 심했다 플레이가 뭐 물론 좀 쉴드를 쳐보자면은 앞전멸로 오리아나를 잡고 쓰레쉬 랜턴으로 빠지겠다 색채 원이니까 아 이거 무슨 테이프인가 이거는 아 이거 위협도 이거 잡았고 잡았어? 오 그래도 태워 늦게 역으로 더 못할 줄 알았는데 왔으면 이득 보지 와 이거 진짜 게임이 그러니까 이게 점 사람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못 보네 이게 그냥 타오게 쓰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또다시 용 100개만큼 이득 봐가지고 또 그래도 역으로 타오 밀고 자 2차 타워까지 가나요? 2차 타워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오리아나 없기 때문에 지금 오리아나 없으면 클리어 안 돼요? 야 이거 정말 빼고 이거 12레벨 됐어요 클리어러브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정상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워낙 중요한 경기고 이 정도까지 가니까는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농심 재평가. 아, 대박. 아하, 이거. 네, 정상적인 플레이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예. 이걸 이렇게 비벼먹고. 어? 어? 깜짝아. 어, 놀래라. 바로한테 질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예. 시청자들 지금 빨리 짤방 하나 합성해서 올려서 화제들 가세요. 오늘 자 경기 네, 외곽점 시야 싸움을 해야지, 시야 싸움. 어? 아 진짜 이게 중요한 아니 참 무슨 게임이 어 자기가 쳤어 자기가 실드 주다가 공이 바로 쳐가지고 이거 너무 긴장했어 선수들이 너무 긴장했어 뭐 저럴 수 있죠 부담도 되고 네, 너무 긴장해서 많이 하다 보면은 예. 아 너무 긴장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믿는 거야 아. 얘가 지웠겠지 아. 얘가 확인했겠지 6th member of the team so far for EDG. 아, 무슨 버그 아닌가 혹시? 완전 버그? 어. 아, 이상하다. 예. 그냥 그걸 이거 약간 그 네카마랑 비슷한 거예요. 얘가 통화해 봤대. 얘가 만나 봤대. 자기가 만나 본 적은 없지만은 친구가 확인했으니까 자기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저기에 와드가 있다고. 와드가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쌀만해요 충분히 트리스타나도 무난히 크고 있고 CS도 되게 잘 먹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구도에서 트위치가 오히려 뭔가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트리스타나가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트리스타나 하드캐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아 아까 충격파 쪽 한번 리플레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23 minutes in Nami. What is he thinking of? 아 콜라 사리는 거 좋아. 여기서 괜히 나가서 좀 더 시간 뭐 끌고 밀겠다고 맞아가지고 한타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보다 사리고 팀만 기다리는 게 좋은 판단 맞죠 이거? 트리가 레벨이 아 저거 와드가 저기 안 보이는 위치가 있다 그러네. 어 좋죠. 자, 라미이라도 잡으면 모르겠는데 못 잡았어. 트리가 뒤로 충격파 대박. 충격파는 대박. 어, 사용성 걸 맞췄어 또. 자, 이거 얼마나 카이팅. 트리스에서 피했어. 적군한테 피했어요. 집중력 쌍. 앞점프. 야, 라미 전멸로. 아, 누지 와.
아, 와, 오, 이거. 와, 진짜 양쪽 다 지금. 와, 와 양쪽 다 집중력 진짜 좋다 지금.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시야나 뭐 이런 데서 조금 조금 실수 날 수 있어도. 한 대 이거 한 대 싸움 한 대 싸움이야 한 대 싸움. 아 피했어 피했어. 어 잠깐 이거 앞 점프 있나? 점프 쿨 돌아올 거. 점프 쿨 더블 Q만 피하면 그치. 아 이거. 아 이거 우지 아, 진짜로. 판이 깔아줬네 진짜. 과열 플러스 과열 플러스. 자 기분 좋아졌어. 자 지금 빨개졌어 빨개졌어 우지. 아 근데 남해인 거 너무 아쉽다. 오, 오 이거 또 이거 또. 오 민병대. 근데 야 이건 예상하기 어렵다. 근데 방금 신드라가 죽었기 때문에 로버트리 하나 죽은 걸로 막 바로 아마, 간다거나 어,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럼블이 세진 것 뿐이고. 아 근데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워서 사실. 예. 네, 이걸 예상할 수는 없었고요. 인생이 트리가 좀 먼데 트위치다 보니까 네. 투자할만한 투자했는데 트위치. 트위치가 잘 빠졌어. 라이즈가 사거리가 짧거든요. 이게 오히려 대격변 때문에 라이즈가 호응을 못했구나. 네, 대격변이 딱 붙으면은 사거리가 안 닿아서 잘. 와 여기서 진짜 우지 깡이 대단해요. 위로에서 이제 나머지 팀원들이 빠지는 거 보고 전멸로 한번 가고 다시 가서 와 진짜 탈진 Q를 못 썼네 그리고 아예 탈진도 탈진이고 와. 카딕스가 Q 진화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면 사거리가 애매하게 짧아가지고 저 마음 알지 미친듯이 Q Q Q Q 16레벨 돼서 Q 진화하면 저기 평타보다 사거리가 좀 길거든요. 근데 아직 뭐 전혀 몰라 아직 예. 아직 전혀 몰라. 어, 어. 자 전멸 어 어 럼블 누구 잡을라? 어 뭐였어? 전멸 빠지는 거 엄 신드라 신드라 아 신드라한테 걸었구나. 신드라 전멸 어, 빠졌네.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같이 궁 빠지자고 돌아간 거 같아요 그냥. 근데 계속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색이 탱이 안 돼요. 에, 저런 식으로 열으면은 인색이 그냥 녹으면서 질 수도 있습니다. 같이 죽으면 괜찮아. 어 같이 죽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개죽음 당하는 각이 아니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때 들어가면은. 같이 딜러 좀 바꾸고 이길 수 있어 그러면 트리스타나드 캐리. 그러니까 인색이 좀만 탱이 되면 한 타이밍 더 버티면서 거기에 오리가 공 넘어오면서 이제 대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상대 진영에 대한 지금 와드가 딱 5대5예요 그냥 완전히 5대5. 뭐 EDG가 좀 더 와드 잘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EDG도 이제는 섣불리 들어가서 하는 와딩 할 수가 없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거 용 포기하는 것 같은데? 에, 용 포기하네, 용 포기하네. 집에 가네요. 트리가 이게 말도 안 되게 잘 커가지고. 어, 이거 트리스타나 벤신하고 그러면은. 어, 아 이거 로얄이. 어, 쫄깃한데? 근데 이 정도 앞서도 이거 티탄 앞점파다가 죽고 그냥 허무하게 질 수도 있어요. 에이, 우지는 그러지 않아. 우지는 그러진 않아. 우지는 그러지 않아.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누가 그런다고 말하지 않겠는데 우지는 그러지 않을까. 남해이가 조금만 안전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아까부터. 아까 자르반이 탑에서 EQ 대격변으로 물었던 것도 사실은 전멸 안 쓰고 그냥 EQ 대격변에 스위치가 그러니까. 물린 거였잖아. 그 거리는 주면 안 돼요 적어도. Yeah, I can't wait for this game to just continue. There's a QSS. 우지는 역시나 수은장 시티. 우지가 수은장 시티를 참. 근데 뭐 컨대는 원딜. 맞아 맞아. 지금은 안 죽는 게 우선. 안 죽는 게. 길템도 원제 세고. 스턴 걸린 다음에 그 다음 죽는 게 무서우니까. 사양선거, 사양선거 걸린다거나. 저런 당에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다 마방 가고 있고. 음전나망토가 지금 다 떠가지고. 한번 힘이 좀 빠지겠는데, 지금 미드탑이. 럼블이랑 신드라가 이번 타이밍에. 신드라도 지금 존약하고 있고. The kill stomp though. So, there's one thing. 8-7. 라이즈도 망령의 두건 금방 나올 거고. And we're tied up 2-2 in the best of five. So really. 순간 이동은 한 20초 차이. OMG. And Najin White Shield will be playing tomorrow. The winner of this go through to meet. 이게 되게 중요한 경기예요. 이거 중국 내에서는 진짜. 되게 중요한 경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 중국 1위 누가 하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는 와 이러고 만약에 쉴드가 지면은 한중전 결승이지. 한중전 내전 결승이네.
without teleport right now. The amount of baiting that Royal Club could be doing around Baron right now is just so.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지금 삼성 블루 대 삼성 화이트 경기 같은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치? 아, 그냥 굳이 그래 따져야 된다라면. He's going to make himself present. EDG can say stop it as much as possible. 진짜 신중하네 이번에는. 이거 아까 막 실드 주다가 바론 치고 막 이런 거 봐도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리고 딱 확실히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가도 또 다시 풀어드리니까는 한타 한 번 하고 나니까 확 살아났어. 금방, 금방 잡혀. 잘해 확실히. 이게 오프라인 경우에 워낙 많다 보니까. 식사리 완벽한 각 나오기 전에는 안 싸울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또. 이제 용까지 6분까지 파밍 그냥? 진짜로 볼 수 있겠다. 그냥. 우지 수훈의 영향. 그러니까 로얄 입장에서는 일단 우지 16, 17, 18 찍으면은 게임은 더 쉬워진다 이거거든요. 트위치를 그냥 같이 라이즈가 같이 죽으면 돼 라이즈는 그냥 트위치랑 앞으로 가서 라이즈가 앞점에 써가지고 트위치랑 같이 자살해 버리면은 나머지 오리언나 트리스타가 나머지 다 이길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라이즈랑. 자르반이 과감하게 트위치랑 같이 자살을 하고 쉬었어. 라인 클리어링도 좋아서 타워 대치도 못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서로 밀당 계속 할 거야 아마. 타워 밀어봤자 타워 못 밀고 그냥 오히려 여기니 시당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 높기 때문에 이 조합이. 지금 렌즈가 업그레이드가 되기에는 조금은 이른 타이밍이어가지고 지우기 애매하지. 원래는 사실 돈이 여유 있으면 가는데 좀 빡빡하게 경기해가지고 제로도 지금 렌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일단은 성배 빨리 완성시키고 싶, 도가니 빨리 완성시키고 싶으니까 지금은 렌즈보다 돈을 모아야 일단은 바로 못 가요 이런 중요한 경기는. 거기다 심지어 카직스 해가지고 인색이 아무리 강탈해져 있어도 카직스가 훨씬 쉬워요 그냥 이거는 강타 쓰기가. 곧 좋아요. 곧 좋은데 또 할 게 없네. 이거 테이프 타면은 바로 못 가 어차피. 그냥 테이프 빼는 용으로 한번 칠 수는 있겠지. 네, 못 가 못 가요 이거. 그냥 이거 테이프 타라는 거야. 이거 먹으라는 게 아니고 테이프 타라는 거야. 아. 카직스 때문에 지는 거 알고 있어 이거. 강타 싸움은 못 해요 자르반 가지고는. 그럼 바로 게임 지는데요 그거 잘못하면. 네, 테이프 빼는 거였어 이거는. 근데 어쨌든 텔포가 나갔다 치더라도 봇을 한번 관리해준 다음에 이리지도 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분 가까이는 저건 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용 끝상까지 갈 수 있지. 오, 되게 긴장된다는데. 우지도 저기서도 무빙하면서 쳐 저거. 서로 먼저 건들 수가 없어. 이번에 있는 8강전 경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경기예요 이게. 그 유저 수다로만 따졌을 때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1위를 결정짓는. 아이고, 트리랑 트리스타랑 돈 차이가 좀 벌어졌구나. 예, 원딜 차이는 좀 나는데 근데 트위치는 궁이 또 이제 돈 뻥튀기가 되는 스킬이라서 트리스타랑 물론 그냥 싸우면 훨씬 센데 트위치가 먼저 궁 쓸 수 있는 구도만 되면은 또 이게 뻥튀기가 좋아서 Q, 궁 두 개 버프 요우무 그러니까 3 버프로 한번 따락따락 긁으면 그러면은 트리가 뭐 반응을 하기 전에 끝나버려서 먼저 하면 트리도 그냥 죽어요 그냥 딜이 센 거지 그 뭐야 탱이 센 건 아니라서 트위치가 그 세 가지 딜이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딜템 다 나오면 이런 식으로 오! 아! 이걸! 진짜 나왔어! 오! 소름! 와! 아니, 와! 아, 진짜 나왔어! 아, 진짜, 오 마이 갓, 진짜. 아, 이거 어떡하지? 바로 어떡하지? 남의 세체원이 여기서 증명되나? 아, 이거 막기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낚시인 건 아는데. 알면서도, 네, 알면서도 가야 돼. 시야를 밝히러. 어, 라이즈! 아, 라이즈! 이걸. 오, 앞두면! 와, 야, 남의... 콜라 판단 대박! 와, 콜라 판단 대박 좋았다. 와. 자, 근데 그래도 나머지가 계절풍
이용도 아예 못 썼어요. 이거 라이즈만 죽었으면 또다시 바로다시 당하는 건데 콜라 순간 센스가 되게 좋았네요. 진짜. 남의 딜 없이는 바로 가기 또 부담되죠. 예. 틀이 나오는데 원딜 없이는 못 잡죠 이거는. 예, 이거 진짜 탄산갓. 와 이거 콜라가 한번 제대로 슈퍼 세이브. 예, 진짜 와. 슈퍼 세이브. 1킬 이상의 슈퍼세이브 한번 해주네요. 이거는 뭐 남해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콜라 판단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예, 이거는 와. 이게 또 이렇게 톡 쏘는구만. 이거 라이즈만 정도 쓰면 바로냐 그냥 강타상도 질 수가 없고 와 판단력. 와 전멸까지 뺏어서 추가로 클리어 러브 맞죠. 클리어 러브 전멸 빠졌죠. 아 이거 네, 우지가 한번 죽었던 게 이렇게 또 많이 가되네. 그리고 우지가 어쨌거나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 이제는 좀 더 이제 방지가 될 거란 말이야. You did say these games were going to be about the AD carries that featured matchup, but the team is still. 남해까지 와서 여러분 방금은 남해 잘못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막 남해 가는 분위기인데 저거 아닌 건 아니에요. 저건 뭐 아닌 저거는 다른 선수로서도 안 되죠. 콜라가 진짜 잘한 거. 틸. 홀 살면 이퀄라이즈 이퀄이죠. 개조포 예측했어. 와 미리 잘 깔았다. 오케이. 오 진짜 너무 아슬아슬 게임이. 이게 인생 장기긴 한데 자, 문제는 바론을 이게 아 이퀄을 안 썼으면은 이퀄 안 쓴 바론인데 이퀄 써가지고 바론 못 가 이거 어차피 못 가. 예, 못 싸워 이거는. 아, 이거 여기서 싸우면은 이번에는 이지디가 지는 각이에요. 이거 트위치 공도 없고 예, 그냥 빼야 돼. 그냥 빼야 제일 중요한 광역 두 개가 날아갔거든요. 예, 궁이 되게 중요한 조합이라서. 자, 그러니까 예. 역으로 먼저 그냥 미드스 가지네. 어차피 예. 해봤자 바론에서 예, 그렇죠. 그냥 시한학신 할 거야. 예, 바론은 못 가는 거. 판단 좋았어요. 로얄 판단 좋았어요. 오, 저런 거 위험해야 되지. 밀어놓고 바론 시한만 먹으면 되지 이대로. 와, 우지 17레벨이라서 이제 사거리 길어. 어차피 이퀄이나 트위치 그러니까 저 두 개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이니시를 또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니시가. 그렇죠. 와 확실히 마지막 경기 재밌네. 와, 진짜 재밌네. 제일 재밌다 롤드컵 긴장도가 이게 지금 고무줄이 너무 팽팽해가지고 언제까지 이것도 렌즈 안 걸린 위치에다가 지금 양쪽 다 와드를 오 이게 조냐 이거 아 삭제 오 이걸 페이스 체크를 했어. 아니 페이스 체크를 하던 이거를 아니 튕겼나? 아 근데 강타 싸움 너무 불안하지 않아 진짜? 하직스인데? 아 이거 싸운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너무 불안해 강타 싸움. 너무 불안해 나는. 네 트리가 바로 너 트리가 날렸어. 우지 와. 대박. 야 우지 우지가 먼저 밀었네. 와 우지 점프 타이밍 때 궁으로 밀어버렸어요. 와 트리가 바론을 안 치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의외로 시간이 길어져서 뺏길 수도 있다 와. 싶었는데 애초에 그냥 바론은 저 야. 라이즈 딜로 잡고 이건 이렇게 막네 우지.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돈이 많이 유리해지겠지만은 라인 클리어링이 좀 확률이 좀 어렵거든요. 네. 이것까지 나중에 밀게 되면은 5천, 6천, 6천 골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용까지 먹으면 7천? 7천에 바론 버프 있는 것지만 대충 한 만이라고 쳐도 네.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그래도 뚫기가 어려워. 그래도 조합이 상대가 워낙 좋아서 로얄도 막 잘못 던진다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역전당할 수도 있어요. 자르반 무시하고 뒤쪽 딜러진에 트위치 공 뿌려넣으면은 순식간에 녹아 이거. 자, 많이 유리하긴 한데 어이없는 실수 한 번에 뒤집힐 수도 있어요. 바텀만 밀고 적당히 이제 시야 장악하면서 끌어내가지고 싸우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 끝나고 본인들이 불리할 게 없거든. 그치. 마지막에는 콜라가 앞점을 써가지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남이 다르게 말하면 남이가 물리면서 끝나지 않을까? 근데 트위치니까 또 그런 건 덜 나올 것 같아요. 뒤에서 눈치보다 은신으로 들어가겠죠. 뒤에서 눈치. 여기서 우지가 아, 바로 한참을 안 때리고 있었었거든요. 아, 야 우지가 좋았다 이거는. 우지가 좋았다. 우지 18. 자 우지. 이길 자. 저 바텀은 저 어차피 못 막아 저거는. 격투에 있었으면 또 안에서 막았겠지 그럼 또. 그치.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클리어 러브도 아래쪽에서 그렇지. 간을 갔던 건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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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은! 와, 이때 반은 좋았다. 오, 되게 위험했어. 반은 빨랐어. 이거 오리 하나 없어서. 4대5는 못 이겨요. 이거 개 허세거든요, 사실은. 오리 하나 저기 있고. 오. 그러니까, EDG도 오리 하나 있을 거라 생각해. 그치. 근데 지금 미니맵에 오리 하나 보고, 아씨, 물걸 딱 이랬을 거예요. 카직스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건 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는데, 이제 그다음부터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7천 고드 사이에서. 여러분, 벤씨 가세요. 와, 글골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역전된 거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전 세계 롤판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경기. 네, 아, 라인 클리어는 되긴 돼요. 아, 이거는 이것도 괜히 타워 치다가 죽지 말고 이거는 천천히. 콜라 전멸 있고 남의 전멸 있고. 그러니까 바론 타이밍 때 이거 타워 뽕 밀 필요는 없어 이거는. 네. 탑은 EDG도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EQ 각만 보고 쓰는 건 괜찮아요. 낮은 그 뭐야 오래간 실드 주면서. EQ 빠졌다. 지금 치면 되지. EQ 잘못 썼어요. 신데라 EQ 실수. 아 대박. 자 여기서 그럼 이 콜이라도 그냥 쓰냐 그냥 주냐? 아니 무슨 EQ를 타워 칠 때 써야지 미리 쓰냐 EQ를. 저건 유 선수의 완벽한 실책이에요 저거는. 이거 열렸는데요 뭐. 네 저거는 EQ를 잘못 쓰는 신드라의 실책이요 이거는 그냥. 이게 그리고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색이 오리아나 같이 줄 수도 있어요. 이거 라이즈 앞전면 쓸 거야. 쓰레쉬 EQ 빠졌고. 아 칼리스 불렸다. 아 칼리스 소천사 있어요? 어? 칼리스 소천사 있어요? 죽었고. 아 대박.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네. 예 끝났네. 끝낼 수 있네 이거 충분히. 네. 예. 궁이 빠졌어. 이게 럼블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럼블궁이 빠져가지고 아 수은 양식띠. 야 우지 마지막 바락이었어요 그냥. 우지 수은으로 아빠, 풀고 대박. 오히려 와 루야 야. 진짜 잘했다 우지야. 재밌다 네, 중국 최고 원딜은 우지인거로. 네. 야 예, 이거는 원딜이 탑에서 그 슈퍼플레이 했던게 되게 컸어. 예, 그것도 미드라인에는 자기 1인분 정확히 딱 해줬는데 서로가 와 겨울개는 멘탈 잡고 예. 아 그리고 예, 눈물 난다. 서럽다 서러워. 코로의 어이없는 베이스 체크 진짜. 네 아 거기서 와 진짜 다들 눈가가 촉촉하네. 아 이리지 얼마나 아쉬울까. 와 인색 그 서러움을 떨치고 중국 가가지고 요렇게 또 4강 올라가네요. 재밌었다 우지 웃는다. 이제 웃네. 아 우지가 동물적인 감각을 그대로 딱 발휘해주네 진짜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얄에 올라가서 아진 실드와 OMG 승자와 다음주 일요일날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